안녕하십니까. 수험장 오용환입니다. 오늘 저는 자갸꽃밭 찾아다니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. 하만 칠서 생태공원에 자갸과 청보리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. 와서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큰 자갸밭이 조성이 되어 있네요. 합천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자갸꽃을 볼 수 있는 곳이 참 많은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정말 잘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천진난만한 아이들 모습도 보이고요. 지금 막꽃이 피기 시작해서 자갸꽃의 탐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비가 오는 그런 상태라서요. 빗속에 머무는 자갸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. 이곳 칠서 생태공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 우리 주변의 생태관광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.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 이거 생태공원에 오셔서 하만 칠서에 있는 저 생태공원 위치가 어디냐면요 남지 유채축제가 열리는 바로 맞은편에 이곳이 바로 하만 칠서 생태공원입니다.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도 보고 즐길거리 즐기면서 행복한 순간 모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. 이야 오늘 비를 맞으면서 이 자갸를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에요. 많은 분들은 날씨가 좋을 때만 꽃을 볼 수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요. 저는 이 순간을 보면서 뭐냐면 여기에 초롱초롱 맺혀 있는 이슬방울 있잖아요. 여기에서 환상적인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. 어떤 것을 어느 순간에 보느냐가 그 사람 마음이 달려있는 거잖아요. 저는 이 순간 제가 내 눈앞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. 바로 이곳은 어디냐면은 칠서에 있는 생태공원 자갸 청보리 축제가 열리는 축제장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하만 청보리밭 축제에 왔는데요. 와, 생각보다 정말 광활한 이게 면적이라서 저 끝이 안 보여요. 이게 아름다운 청보리밭 숲길을 걸으면서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이런 노래 아시죠? 네, 조영남 선생의 보리밭.